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손 엄지의 그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대충 이렇게 움켜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왼손 엄지부터 잠깐 얘기해보면 엄지를 왼쪽에 대충 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안쪽에 놓는 경우도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엄지 손톱이 그립을 이렇게 누르는 잡고 있는 이 그립을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립 같은 경우는 레깅,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올라가서 잘 가지고 오는 레깅, 그리고 이 릴리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헤드스피드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왼손 엄지 같은 경우는 그립 윗부분 있죠. 이 그립 윗부분에 놓아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립을 쥐고 엄지를 이 위에 정확하게 위쪽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측면에서 봐주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당겨주면 이 부분이 좀 뜨죠? 굉장히 올바른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립은 당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쪽이 비는 게 올바른 그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 손끝이 좀 들려 있는 느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손끝이 들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들려 있죠? 그리고 이 안쪽이 비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잡아서 던질 때도 보면 이 공을 바닥에다 가지고 던지는 것보다는 역시 약간 이 손가락 쪽으로 잡았을 때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립을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잡는 것보다는 잡았을 땐 조금 아래쪽 하단에 가락으로 잡고 엄지를 당겨주면 비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립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손목이 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신발 앞쪽에 코처럼 이렇게 탁 세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정면에서 보면 쉐이브, 이걸 이제 V쉐이브라고 하는데 이 쉐이브가 오른쪽 귀를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오른쪽 귀, 오른쪽 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른손인데요. 주니어 골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움켜잡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립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알지만 다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립은 손바닥의 정면을 봤죠? 엄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왼손 엄지가 당겨져야지 오른손 그립을 잡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왼손 엄지가 길게 뻗어져 있다면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손가락 사이, 오른쪽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야구 배트 잡듯이 대충 잡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흔들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립을 대충 잡았다. 그랬을 때는 볼도 잘 나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확성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도 그립을 잡고요. 여기에서 살짝 좌측으로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좌측으로 엄지가 넘어가더라도 이 쉐이브는 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엄지 끝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잡고 엄지를 당겨서 마치 앞코가 들리듯이 살짝 들립니다. 그리고 오른손도 잡고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앞코가 들리듯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 또는 쉐이브가 오른쪽 어깨 안쪽을 볼 수 있도록 이 그립에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를 붙여놓고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좀 붙여놓고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젓가락질 하듯이 뭐 일주일, 이주일 또는 한 달, 두 달 이게 좀 쌓이시면 손목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거리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이 보낼 수가 있고요.